죽음처럼 차가운 공기가 무겁게 방 안을 채운 어둠 속. 사내는 죽음을 심어내리는 이 쇳조각 속을 채워가기 시작하고 한 발,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 채워져 갈 때마다 방 안은 공포로 채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과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한 저택. 누군가는 가족에게 끔찍하게 죽었고, 누군가는 정신이 이상해졌으며, 누군가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끔찍한 저주로 얼룩진 이곳에서 한 남자가 깨어납니다. 사람이 살았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깊은 정적. 3주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아 걱정된다는 이웃의 전화가 걸려오는 등 모든 것이 음산하기 짝이 없는 이곳은 원인 불명의 초자연 현상과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의 섬뜩한 저택이었죠.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죽음조차 손살에 칠 이 저택엔 어떤 원혼이 떠돌고 있는 걸까? 그렇게 남자는 이 저택에서 벌어졌던 비극들을 하나하나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남자의 눈에 먼저 들어온 한 아이의 그림. 이 루시라는 소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남자는 2층에 있는 루시의 방으로 달려가고 아이가 가지고 놀 법한 평범한 인형과 아이가 그릴 법한 평범한 그림들, 언뜻 보면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였지만 한 옷장 속에서 남자가 발견한 것은 루시가 어떤 정체불명의 존재와 소통을 한 흔적이었습니다. 이 그림의 존재는 대체 무엇일까? 하지만 의구심을 가질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미 원혼이 된 루시가 남자를 끊임없이 쫓아오고 있었으니까요. 왜인지 몰라도 턱관절이 아예 사라진 루시에게 잡히면 그대로 턱이 분리되어 죽을 게 뻔했기에 남자는 루시를 피해 도망치지만 이 저주받은 저택은 남자를 어딘지 모를 미지의 공간으로 밀어넣기 시작합니다. 흐린 날씨 속에서 어딘가로 걸어가는 남자. 익살스런 인형들이 늘어선 길을 지나 남자가 발견한 것은 아이를 위한 은신처. 바로 루시가 그린 그림으로 가득한
오직 그녀만을 위한 비밀기지였죠.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는 루시. 어떤 존재와 만나는 루시. 그 존재와 친구가 된 루시.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루시. 눈앞에 펼쳐진 한 옷장. 그러나 이 옷장은 평범한 옷장이 아니었습니다. 루시에게 씌인 끔찍한 악령의 모습. 줄지어 늘어선 수많은 새장들 속엔 새 한 마리만이 보이는 가운데 괴상한 가면을 쓴 보기만 해도 소름 돋는 이 정체불명의 악령은 언제 어느 때나 루시와 함께하면서 그녀를 물들여 정신 상태를 악화시켰죠. 결국 애완용으로 기르던 새인 피코까지 자신의 손으로 잔혹하게 죽여버린 루시. 이에 루시의 부모님은 루시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는 등 그녀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악령의 힘 앞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었고 결국 악령의 손아귀에 넘어간 루시는 되돌릴 수 없는 비극 속으로 발을 디디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한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고 그 걸음은 이 저택에 서린 두 번째 비극 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죠. 남자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어느 노부부의 사진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해답은 갑자기 저택에서 보이기 시작한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거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노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거울들은 그 단서를 안내해주는 통로였고 남자를 어떤 미지의 공간으로 끌어들이기까지 했죠. 그 속에서 남자는 고군분투한 끝에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저택에서 살던 노부부, 아내인 돌로레스와 남편인 조지는 한 아기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지만 돌로레스의 상태는 좋지 못했습니다. 치매, 조현병, 우울증까지 겹친 그녀의 상태는 언제 어느 때나 불안하기 짝이 없었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의사의 치료를 받아도 호전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죠. 설상가상으로 어느 날부터인가 정체 모를 목소리가 들려온다 말하는 돌로레스.
조지는 이런 돌로레스를 위해 그녀와 티타임을 함께하며 더욱 노력했지만 아기에게 병적으로 집착하기 시작한 그녀는 Don't touch that. 베이비 모니터가 꺼져 있는데도 아기 소리가 들린다고 횡설수설하는 등 도저히 조지가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죠. 그리고 그 결말은 결국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과거를 비춘 듯한 거울 속 어느 방으로 들어간 남자는 돌로레스에게 칼로 난자당한 조지의 비참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돌로레스는 어떻게 원혼이 된 것일까? 남자는 그 답을 찾아 저택을 헤매고 또 헤맸고 곳곳에서 돌로레스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착이 형성화된 듯한 아기의 모습, 병적인 마음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끔찍한 광경들. 무엇보다 원한의 사무친 돌로레스의 원혼은 루시와 마찬가지로 남자를 끊임없이 쫓아왔죠. 그럼에도 단서를 쫓아다닌 남자는 또 다른 거울 속에서 What took you so long, George? 남자를 조지로 착각한 돌로레스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티타임을 가지고 싶었던 돌로레스는 남자에게 차 상자를 가져다 달라 부탁했고 이에 남자는 차 상자를 찾아서 가져다 주지만 I knew it. I'll show you, you damned scoundrel, what bread you're worth. 남자를 오븐에 가두고 떠나버린 돌로레스. 이대로 겉바속촉이 될 수 없었던 남자는 어떻게든 오븐을 박차고 나오고 돌로레스의 마음을 비춘 듯한 거울을 통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그러진 그녀의 심정을 대변한 듯한 미로의 발을 들입니다. 그렇게 긴 방황 끝에 남자는 이 저주받은 저택에서 비롯된 돌로레스의 마지막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죠. 조지를 죽이고 이미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태로 아기와 단둘이 남은 돌로레스. 그렇게 끝난 루시와 돌로레스의 이야기. 하지만 이 저택에 얽힌 공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저택에 얼마나 많은 원혼들이 길을 잃은 채 헤매고 있을지, 저택에 살던 모두를 비극으로 몰아간 악령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지, 그리고 이 죽음의 저택을 거니는 남자의 정체는 대체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이 풀리지 않는 의문 속에서 남자는 저택의 어둠 속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모든 의문을 해결해줄 진실을 향해.